음식을 주문과 동시에 만들어내는 곳, 즉석 중화요리 전문점인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살짝 미소 짓는 주인장, 이 웃음의 의미는 뭘까요? 오늘 쉴 수 있겠네. 응? 왜? 응? 아 그러니까 주말에 왜 오셨어요? 우리 저희는 매주 일요일날 쉬어서. 아 일요일날 쉬는 중국집이 어딨어요? 아, 저희는 뭐 개인 사정이 그래요. 헛걸음했군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문 PD는 무려 3주 전부터 이 가게를 찾았습니다. 일요일 휴일을 뒤로 하고 2주 전 다시 방문했을 땐 기다림에 지쳐 집으로 돌아가야 했고요. 세 번째. 일주일 전엔 재료 소진으로 입장 실패. 삼고 처리 끝에 음식을 맛보게 된 겁니다. 네 번째예요. 이 집만 있는 다른 데는 없어요. 이만한 데 있어요. 뭘까요? 네, 이만한 데. 특별한 소문이 끊일 줄 모르는 이 메뉴의 대박으로 주변에 중국집이 여섯 군데나 더 생겼다는데요. 음식의 정체가 궁금해지는 찰나 소문 PD의 레이더망에 포착된 한 메뉴. 탄성을 부르는 압도적인 비주얼을 자랑하는데요. 산인데요. 도대체 넌 정체가 뭐니? 이게 숙주 탕수육? 냉탕수육? 숙주 탕수육이요. 숙주 탕수육? 네. 아 저희는 이 탕수육이 일반 탕수육은 전문으로 해서 뜨겁게 먹는 탕수육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간장 베이스로 해서 이제 냉채식으로 차게 해서 먹는 탕수육입니다. 3주간 애타게 기다려 먹게 된 이 메뉴는 이것의 베스트 메뉴 숙주 탕수육 드시겠습니다. 숙주 탕수육의 시작은 아삭한 식감의 숙주에서부터 출발하는데요. 숙주를 삶는 과정에서 식감을 살리는 것이 최대의 관건이라네요. 숙주 아삭한 바로 데쳐서 찬물에 헹구면서 이제 얼음을 바로 넣어요. 이 얼음을 넣어서 숙주가 완전히 이제 찬물에서 식은 다음에 바로 냉장 보관을 이제 해야 돼요. 숙주를 데친 후 식히는 과정은 필수인데요. 먼저 얼음으로 인공 호흡을 한 후 그 다음 절대 빠지면 안 되는 작업이 있습니다. 냉장고에서 하루 숙성을 거쳐야 하는데요. 이 냉장 숙성법을 알아내는 데만 호박 3년이 걸렸답니다. 식감을 보시면 톡! 이게 탱탱해요. 탱글탱글하다고 해야 되나? 느껴져요. 냉장 숙성을 거치고 안 거치고가 어떤 차이가 날까요? 숙주에 힘을 가했더니 와우! 냉장 숙성 숙주의 탱탱함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숙주가 완성됐다면 이제 바삭한 탕수육을 만들 차례. 튀기고 또 튀기고 너릇너릇하게 잘 익은 탕수육 위에 숙주를 모래성 사트 조심스레 쌓아주면 산더미 숙주가 되는데요. 마지막은 간장 소스로 폭풍 샤워까지 해줘야 완전한 숙주 탕수육이 됩니다. 먹는 방법도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떤가요? 최연소 리포터 설명 부탁해요. 어떻게 먹어야 돼요? 숙주를 네. 한쪽으로 몰아온 다음에 그 다음에 위에 탕수육을 올린 다음에 숙주를 마치 쌈 싸는 것처럼 쌈 다음에 그 다음에 간장에 찍어 먹으면 됩니다. 오.